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크게 변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재명의 돌변, 바다 이야기와 같은 부분 때문에 상당히 크게 당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코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레르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아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은 코인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꿨을까? 여기서 김남국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절친한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P2E 합법화 공약이 나온 것이 왜 충격적인지 알아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가상화폐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입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민주당이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박상기의 난이다. 2018년 1월 1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심지어 가상화폐란 용어도 틀리고 가상징표라고 불려야 된다고 한다. 이 발언 이후에 비트코인은 대폭락하고 박상기는 블록체인 업계가 뽑은 올해의 인물 1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기류를 반영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유시민의 난입니다. 2018년 1월 18일 손석희의 토론에 나가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으며 사기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TBS의 김어준에 나가서 타짜들이 다 판 조작하는데 순진한 도박에 끌린 사람들이 판돈을 넣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적대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냈던 은성수 씨의 발언입니다. 4월 22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200개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누가 그렇게 선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어떤 이익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입장을 180도 바꾸게 됐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죠. 아주 여러분들 궁금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한겨레신문도 인정한 바가 있다. 2021년 4월 28일자 정부 언포에도 버티는 비트코인 김치 프레미엄 해결 방법은이라는 기사에서 실제로 정부는 암호화폐 열풍이 처음 불었던 2017년부터 줄곧 시장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택해왔다. 이렇게 한겨레가 문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갑자기 가상화폐 이 가운데서도 가장 논쟁적인 P2E를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 P2E 여러분들 대개 코인은 대부분 김남국의 투자 대상이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돌변하게 될 때는 누구든지 궁금해하죠. 왜 저 사람이 돌변하게 됐을까? 사람이 이러면 돌변할 때는 대부분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돌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에게 어떤 이익이 됐을까? 이렇게 궁금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누가 이재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 어떤 이익일까? 얼마나 그 이익의 크기가 클까? 거기서 김남국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김웅 씨의 여러분들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민주당이 갑자기 가상화폐 중에서도 논쟁적인 P2E를 합법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돌변하게 될 때 그것이 말이건 행동인 간에 궁금함을 갖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자연적으로 추적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김웅 씨의 이름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국과 이재명 지금 핵심은 바로 김남국의 절대 거래 내역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을 탈당하면서도 그의 이름들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과 달리 그런 일체의 거래에 관한 그런 내용을 민주당의 진상위원회에 내놓은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로 인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김남국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시이거나 암묵적 동조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김남국을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은 김남국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반대했고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김남국을 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왜 반대했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 김남국과 이재명이 코인 공동체 혹은 짤짜리 공동체라면 이재명이 김남국을 비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이 있다. 양 이원영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로 김남국을 옹호한 바가 있고 유정주도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김남국을 비유한 적이 있다.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이런 발언이 이재명의 암묵적 지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왜 그렇게 국민들의 이름들 질타가 쏟아지는 사건임에 불구하고 김남국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노력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지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기면 5월 15일입니다. 김남국 윤리위원회 제소 쇄신 결의문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 끝까지 감싸고 돈 겁니다. 누구를? 김남국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왜 김남국을 끝까지 감싸고 돌았을까? 그가 중앙대학교 후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은 뭐 성인이 다 돼가지고 선후배라는 것이 좀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걸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순히 친분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 그런 신분으로 김남국 씨가 소환돼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게 되면은 김남국을 넘어서 이 코인 게이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궁금함과 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2권과 3권이 여러분들 발간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여러분들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이 발간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어서 이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